렛츠고라이딩 조윤정 조아라입니다. 아라 씨, 우리 오늘 어디 왔어요? 저희 충북 진천에 왔습니다. 네, 지금 저희 뒤로는 국가대표 선수촌이라는 진천의 선수촌 앞에 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국가대표 선수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저 잠을 못 잤어요. 와, 이 선수가 워낙 유명한 선수여가지고 저도 엄청 설레었는데요. 동호인 분들한테도 뭐 워낙 유명하지만 2017년도 도로 독주 내셔널 챔피언에 빛나는 현재 랭킹 1위의 선수입니다. 최영민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금상훈청 소속 국가대표 선수 최영민이라고 합니다. 와, 멋있다. 선수랑 라이딩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가까이서. 네, 가까이서 해본 적은 항상 없죠. 멀리서만 네. 항상 지나가다 우와 선수다 이런 거 멀리서 지켜보고. 네, 동호인 분들이랑 타다가 오늘은 선수분과 타게 됐는데요. 어린 분들은 사이클 선수가 되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선수처럼 잘 탈 수 있을까도 궁금하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편과 다르게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저도 최영민 선수가 어떻게 이제 선수 과정까지 어떤 시간이 걸렸는지 오늘 한번 선수님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볼까요? 파헤쳐볼까요? 몇 년 탔어요, 자전거? 저는 이제 한 10년 정도? 그래서 한 7년 이럴 때는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29이요. 아, 근데 10몇 년 동안 자전거를 네. 아, 저는 그래도 많이 안 탄 편이에요. 좀 늦게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 시작해서. 그럼 선수분들은 보통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타요? 네, 막 중학교 때 시작한 선수들도 많고. 이런 거 한번 자전거 타면서 있다가 이것저것 여쭤보기로 하고요. 다 물어볼 거예요. 다 물어볼 오늘 코스는 어디예요? 오늘은 일단 이제 2월 쪽으로 나가서 옥정재라는 이제 언덕을 하나 넘고 그다음에 이티제라는 가파른 언덕을 넘어서 이제 끝나는 라이딩입니다. 오! 그래도 금방 끝나네요? 근데 저 들었어요. 왜요? 그 경사도가 엄청 나대요. 이 이티제라는 네. 곳을 제가 몇 번 와봤었는데 탈 때마다 여긴 다시 나온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또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티제 타고 진천 주변을 이렇게 타면서 이제 국가대표한테 좀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예, 제가 뭐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밀어도? 밀어야죠, 제가. 두 명. 양손으로도 밀어요? 아니요. 오늘은 최영민 선수랑 즐겁게 라이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호 있어요. 그러니까요. 봤어요. 이쪽으로 찌르면 됩니다. 예. 하나, 둘, 셋 하면은 아라가 한번 해주시겠어요? 목소리 크게 해주셔야 되세요. 네. 하나, 둘, 셋. 렛츠고 라이딩! 여기서 치면 이렇게도 칠 수 있어요. 우와! 우와, 예쁘긴 하다. 이렇게 타다 보면 이런 호수가 되게 많아요, 여기. 오! 안 추워? 오늘 추워요. 나 꺼내 입었어. 아, 진짜요? 가방에 있어? 예. 네. 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촬영 때마다 추워. 고마워용. 됐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최영민 선수랑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분명히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내일은 초여름 날씨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하늘이 흐리고 비가 곧 올 것 같은 또 우중충한 날씨를 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디님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도 무사히 라이딩이 끝마쳤으면 좋겠고요. 이 진천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또 동호인분들이랑 국가대표 선수분이 훈련을 자주 하는 코스라니까 힘을 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진천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같이 훈련하면서 라이딩을 하는 코스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떤 코스를 타는지, 어떻게 어필을 오르는지 궁금한 거 하나하나 다 물어보면서 같이 많이 배워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민 선수, 이거 찍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는... 진짜 빈말이었죠, 그냥? 네,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사실 얼마 전에 자전거 타서 만났다가 누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너 나올래? 이랬다가 이제 그 말 한마디에 지금 낚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예 흔쾌히 본인이 나온다고 하길래 왔죠, 진천으로. 감사합니다. 네, 또 선수님 계신다니까 또 진천까지 내가 또. 사실 동호인들은 진천 잘 안 와요. 일단 멀고 아니 먼 것도 먼 것보다 이 진천에서 뭘 시작을 해서 도는 코스가 잘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맞아. 코스로 진천을 좀 오지 여기서 시작하거나 뭐 끝내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혹시 우리 그 레츠고 라이딩을 선수들도 보나요? 저만 봐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누나 나와서 제가 봐요. 아예 빈말이라도 아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산훈총에 소속된 국가대표 선수 최영미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코스를 소개하면은 2월로 해서 이제 옥정제라는 언덕을 넘고 ETJ를 넘어서 이제 끝나는 코스인데 어제 이제 비가 내리고 해가지고 좀 위험한 이제 노면이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어필도 있고 다운에도 있기 때문에 동호인분들이 이제 타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뭐 이제 같이 그룹으로 타실 때는 뭐 이제 뒷사람도 있기 때문에 수신호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아라 씨랑 윤정 씨랑 같이 라이딩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가 이제 힘든 코스지만 이쁜 호수도 있고 이제 옥정제 정상에 이쁜 카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 또 즐길 수가 있어서요. 아마 이제 이제 힘들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추억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처음으로 동호인분들을 안녕하세요. 진짜 이 코스가 이런 코스입니다. 아, 동호인 8시도 안 되지 코스. 않았나? 아니 근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도 동호인분들이 엄청나고 동호인 열정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도대체 저분들은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부터 언제 오신 거야, 그러면? 아마 그 천안 쪽에서 와서 이렇게 돌 거예요. 아, 이게 다라고 했죠? 보이는 게 끝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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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만 넣으면 됩니다. 아이고. 여기. 잠깐만 더 있잖아. 나 아우터였어. 어머 어떡해. 어쩐지. 변속 많이 해요 선수는? 그쵸. 이제 언덕 같은 경우에서 꿀팁. 어? 꿀팁? 네. 아이고. 아 끝. 어 끝이야. 네. 와 끝났다. 워밍업 끝 이제. 아이고 힘들어. 불쾌목적. 우와. 와 예쁘다. 이렇게 타다 보면 이런 이쁜 호수가 되게 많아요 여기. 오~ 제가 국가대표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입장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몇 명이에요 선수가? 지금 트랙 이제 중장거리 선수는 6명. 네. 이제 도로 선수는 4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남자는. 와, 4명밖에 안 돼요? 그 이제, 국가대표가 네. 매년 바뀌죠? 아니, 시즌별로 바뀌나? 매년 거의 한 번씩 이제 바꾸죠. 이제 선발전을 통해서 시합마다 이제 포인트 제로 해가지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발하는 거예요. 와, 4명,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타는 4명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됐냐? 내가 알기로는 네. 최영민 선수 금메달도 있어요, 아시안게임. 아~ 네, 되게 어릴 때 네. 운 좋게 좀... 아, 무슨... 누가 은혜로 운 좋게... 아,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시안게임이랑 올림픽은 네. 진짜 운이 좋아야 돼요. 그쵸, 어. 운도 네. 실력이지요. 네. 네. 그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네. 그 그쵸, 이제, 저희 MCT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올림픽이다. 저희한테는 진짜 운도 따라줘야죠. 그런 메달을 이제 하늘에서 주는 메달이라고 저희끼리 말하거든요. 와. 왜 이제 동호인들은 오르막도 이제 고 케이던스로 이제 네. 효율적으로 타려면 네. 뭐90 정도 이제 케이던스 오르막에서 그러면은 네.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연습을 많이 하는데. 아 저는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할 게. 네. 뭐 90이라는 그런 정답이 없는 게요. 네. 그 사람마다 이제 가지고 있는 힘도 틀리고 심폐량도 틀리잖아요. 네. 이제 그거에 맞춰서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선수들이 꼽는 최악의 어필 중에 하나가 이티즈인데. 아 네. 정말요? 어. 이티즈만큼 이티즈만큼 아 여긴 진짜 훈련 코스로 힘들다. 네. 하는 데 있어요? 추천해줄 만한 거? 되게 많은데. 네. 일단 지리산이 최고죠. 아, 아 길죠. 네. 지리산이 최고고. 일단 뭐 이제 강원도 쪽 가면은 많잖아요. 그쵸. 강원도. 당목령도 하나인가요 그 중에? 근데 당목령은 선수들이 잘 안 가요. 그쪽 왜요? 쪽은 안 가고 네. 선수들이 이제 강원도 쪽 가서 많이 타는 데는 한계령, 구령령, 아. 운두령. 나 옛날에 어떤 선수한테 한계령을 자전거로 타고도 가고 심지어 구보로도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 그 팀은 구보로요? 어. 오메. 그리고 뭐 가평이나 이런 데 경기도 쪽 가면 많잖아요. 화학산도 있고. 그렇죠. 아 화학산 싫어요. 이티제를 가기 위한 이제 몸풀기죠 여기도. 근데 진짜 차갑다 여기. 여기요? 네.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차가 별로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래서 또 안 좋은 게 네. 차가 없다 보니까 가끔은 차들이 엄청 세게 달려요. 아, 맞아, 맞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위험해요. 왜 저걸 지금 봤지? 커피를? 오 마지막에 좀 자비롭다. 자비롭다.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 너무 일찍이라. 그리고 오늘 월요일 아침이라 휴일. 그 아가씨는 뭐야? 2월면을 이제 끝내는 아가씨. 포토존인가요?